아기 황새의 슬픔. 집안일만 해도 너무 바쁘다고요. 남의 알까지 품을 시간은 정말 없단 말이에요. 치!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알 깨지겠어. 아이고 다행이다. 아줌마까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게 아니라, 하지만 누군가 품어주지 않으면 이 알이 어떻게 되겠소? 하지만 내가 꼭 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난 우리 집 병아리들 돌보는 것만도 정말 너무 피곤하다고요. 삐약삐약아 이련. 호호 아줌마 부탁이지만은 난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 그래. 이렇게 선수건에 잘 싸면 될 거야. 어머나머나머나. 아유, 꼬꼬마 멈춰. 아유, 뭐 하는 거야, 꼬꼬마. 아유, 난 지금 이 알을 품으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그만둬요. 아줌마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겠어요. 고마워요, 꼬꼬마. 난 원래 이 방면에서 최고니까 걱정 말라고요. 그렇고 말고 꼬꼬 엄마가 풀어줘. 자, 아이고 힘들다. 빨리 깨어나면 좋겠어. 이건 황새잖아.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이 알이 어디서 난 걸까? 어미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을 텐데. 어, 맞아. 오리나, 오리나.
어린아, 할 말이 있어요. 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네, 어미 얘기죠, 네? 어, 그럼 미안하지만 이새 어미를 찾아봐 줄래요? 아, 황새 어미 말이죠? 알았어요. 부탁해요. 야, 우리가 해낸 거야. 너 또 꽃게한테 갈 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새끼가 나오면 우리가 기르자. 이젠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 잠깐 먹이를 구하러 나갔었는데 돌아와 보니 집이 부서지고 새끼도 모두 없어졌어요. 어, 이렇게 고마울 때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줌마. 다행이에요. 건강하게 길러야 돼요. 안녕, 아기 황새. 가끔은 개구장이 녀석들도 기특한 짓을 한단 말씀이야. 큰일이야, 아줌마야. 문제없어. 이걸 써서 엄마 닭 등지에 몰래 올려놓으면 된다고. 응? 아니, 저 녀석들이 또 이란? 너희들이 알을 훔치면 어미새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 오늘은 가만두지 않겠다. 모두 집으로 들어오지 못해. 훔쳐온 알을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약속해. 예. 자, 그럼 이 케이크 먹어도 좋다. 먹어야지요. 걱정 말고 어서 먹어. 그렇지만 오늘은 아주 좋은 일을 했단다. 다 너희들 덕분이었거든. 아니, 너희들 케이크 싫어해? 잘 먹겠습니다, 아줌마. 저도 잘 먹겠어요. 아우, 나니요. 그래, 그래, 많이들 먹어. 전나무 속에 숨은 호호 아줌마. 이런 세상에, 아유, 그만 깨뜨려 버렸네. 호호 아줌마, 댁에 계세요. 부부인, 어서 오세요. 호호 아줌마, 전 지금 시장에 가는데 뭐 사실 거 없으세요? 네? 있어요. 설탕 좀 사다 주실래요? 네? 아, 알았어요. 아유, 글쎄, 전번에 저희 집 양반이랑 같이 갔는데 그이가 글쎄 멋진 원피스를 보더니 사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한테요, 글쎄. 그래요, 좋았겠네요. 그런데요, 글쎄, 오늘 그이가 도시락을 집에 그냥 두고 가지 않았겠어요? 난 지금 그 옷 사러 빨리 가야 하는데, 그래서 부탁인데 말이죠. 호 아줌마가 대신 점심 좀 갖다 주실까요? 설탕은 사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아이고, 이리니 유리야. 저기 저 전나무에 다람쥐 가족이 사는데 지금 그 나무가 잘려지게 생겼어요. 뭐? 그거 큰일이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다람쥐 부인이 새끼 다람쥐를 낳을 거예요. 뭐? 정말이야, 유리야?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 전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맡겨둬.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또 작아져 버렸네. 할 수 없지 뭐. 유리야, 네가 날 데리고 가야겠다.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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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쨔. 휴, 좀 쉬어야겠군.
싱싱두석이네. 마누라가 나 몰래 이렇게 갖다 놨군. 귀여운 데가 있거든. 자, 그럼 먹어볼까? 아, 맛있는데? 잘 먹었다. 한 점 차볼까? 이제 슬슬 우리도 일을 시작해볼까? 자, 지금이야. 다람쥐 부인! 다람쥐 부인! 다람쥐 부인 별일 없어요? 호호 아줌마 유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나무가 없어도 건강한 다람쥐가 태어날 거예요, 아마. 내가 넙치 아저씨가 이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해볼게요. 자, 이 나무에 구멍을 뚫어야 되겠다. 딸따구를 좀 불러줄래? 네. 그 정도면 됐어. 고마워, 딱따구리야.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긴데, 어머. 완전 잘렸다. 벌써 일어났구만. 준비됐지, 유리야? 네. 잘했어. 자, 그럼 일을 해볼까? 이번엔 단번에 넘어뜨려야지. 멈추거라!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 위에 계시다! 왜? 저 위에 누가 있는 건가? 뭐야, 그냥 딱딱구리잖아. 괜히 놀랬잖아.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이 나무에 손대지 마라! 누구세요? 나무 신령이다! 나무 신령? 그래, 이 나무를 베지 마라! 왜요? 이 나무는 이 숲을 지니는 신령님의 나무다. 이 나무를 베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진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섭다고요. 겁주지 말아요. 이거 참. 살려줘요. 난 몰라. 살려주세요, 살려줘.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살려줘요. 됐다. 우리가 해냈어요, 호호 아줌마. 괜찮아요, 호호 아줌마? 그래. 다람쥐 부인, 무슨 일이에요? 새끼가 태어난 거야. 세 마리나. 다람쥐 부인 정말 수고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 하지만 덕분이에요. 아니야, 유리 네 착한 마음씨가 다람쥐 가족을 구한 거예요. 설탕 여기 있어요. 오셨군요, 호프 부인. 고마워요. 어머나, 정말 이쁜 드레스네. 어머나, 넙치 아저씨. 이인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계속 떨기만 하고 드레스 예쁘다는 얘기는 아니 왜요? 아, 글쎄요, 기가 막히게도 숲에서 나무 신령인가 뭔가를 만났대나요? 그건 사실이야. 믿어지지 않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 아저씨 믿어요. 넙치 아저씨가 나무 신령과 얘기를 했다니 최고의 나무꾼이란 증거죠.
전 존경해요. 당신은 정말 멋진 나무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정말이에요. 내 말이 맞죠? 미스 호호 아줌마. 지금 지나간 게 대체 뭐지? 아, 또 뭐야? 아, 오늘은 까마귀 노래자랑 대회라도 있나? 아이고! 아휴, 아이고, 어쩌지? 또 작아져 버렸네. 아이고, 이제 어떡하면 좋아? 고민이야. 어떤 걸로 하지? 이걸로 할까? 어떤 게 더 예쁘게 보일까?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뭐든 너무너무 평범해. 뭔가 남들 눈에 확 띄게 하는 게 없을까? 거기 있는 게 까마귀 오리나 아니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오늘 숲속에서 미인 대회가 열린다고요. 미인 대회? 그래요. 대회에서 1등을 하면은 여왕이 되지요. 나도 대회에 참가할 건데요. 멋있는 장식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어디 멋있는 장식품이 없을까? 오리나야, 나도 그 미인 대회를 꼭 보고 싶구나. 정말요? 그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게. 정말 데려가질 거니? 정말이고 말고요. 자, 빨리 제 등에 타세요. 그래. 자, 떠나자. 오리나야, 여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니? 뭐든지 마음대로죠. 다른 까마귀들이 뭐든지 해준다고요. 그래? 저 호호 아줌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래, 뭐야? 대회에 데려가주는 대신에 아줌마의 그 멋있는 스카프를 제게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빌려줘요. 쉬운 부탁이구나. 빌려줄게.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당장 해볼게요. 어때요? 멋있어요? 아주 잘 어울려. 그런데 오리나야, 서둘러서 가지 않아도 되겠니? 참 그렇지. 그렇지, 빨리 가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에요. 나 역시 내가 여왕이 된 모습을 아줌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안 돼요. 인간은 미인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야? 죄송해요. 오리나, 기다려. 참, 이게 대체 뭐야? 호아줌마? 아니, 뭐야, 너희들은? 호아줌마, 그 예쁜 브라우스 좀 빌려주세요. 나도 빌려주세요. 하지만 이걸 빌려주면 난 저... 대회가 끝날 때까지만이에요. 꼭 빌려드릴게요. 우리 너에게는 빌려주고 우리들에게는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거 불공평이에요. 호아줌마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렇게 말할 것까지 없잖아. 할 수 없구나, 그럼. 아줌마는 정말 참 좋은 사람이야. 아줌마 덕분에 1등 할 거예요. 자, 그럼 다녀올게요. 세상에. 저건 호아줌마의 스카프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까마귀의 미인 대회는 어떤 걸까? 에치! 호아줌마! 호아줌마가 무슨 일이죠? 어머, 유리야, 잘 와줬다. 날 좀 도와주지 않을래? 유리야, 예쁜 세트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멋있다!
세상에 있는 세 마리의 까마귀 중에서 여왕을 뽑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럼 누가 제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까마귀인지 기다려줘요. 나도 참가하게 해줘요. 아이고, 저게 뭐야? 저것도 까마귀야? 저런 건 본 적도 없다. 그래, 그래. 가짜 까마귀가 꾸민 거야. 참가시켜줘라. 잘하는 까마귀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왕은 이미 결정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찬성! 찬성이에요! 여왕님, 무엇이든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제일 먼저 저 스카프와 블라우스 그리고 앞치마를 갖고 싶구나. 어머나! 그 다음엔 숲 저편에 있는 우리 집까지 날 데려다 타오. 춤을 추느라 지쳐서 날 힘도 없어졌어요. 예, 분부대로 합죠. 예, 진짜 왜 이러지? 정말 이제 한심하고 재수없는 날이야. 예. 여보, 왜 그래요? 또 고장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까마귀들이 하늘 가득히 새카맣게 날아오더니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어머, 그랬어요? 대단했겠네요. 나도 까마귀를 많이 봤는데 무척 재미있었어요. 자, 그럼 식사 준비할게요. 예, 그래요. 빨리 해줘요. 모나리자. 조금만 더 위로, 조금만 더. 성공이다. 오늘 저녁은 프레신 선생님하고 장기를 두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장기를 드시네요. 그럼 마실 걸 준비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줘요. 그럼 갔다 올게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자, 그럼 장기할 준비를 해놔야지. 아유, 반가워라. 호호 아저씨가 결혼 신청을 할 때 내게 선물했었지. 참 젊었었어. 호아줌마 어디로 가셨쥬? 여긴 없어. 여기도. 좋았어. 이것을 하자. 결혼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결혼이 뭐야? 아유, 너 봐버렸구나. 결혼이라는 건 아빠랑 엄마랑 사이좋게 같이 사는 거야.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우리들이 준비한 선물도 있어요. 뭐? 아니,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니, 그게 뭐냐? 짜잔!
뿐이 아니세요.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축하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선물을 호호 아줌마에게 받았군요. 정말 고마워요. 어? 우리 집엔 악기가 없었거든요. 이젠 저 음악 상자가 생겼으니까 아이들 정서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 호호 아줌마 덕이죠. 에? 아유, 저 음악 상자. 하지만 저 저것만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아니. 예. 저건 우리 호호 아저씨가 나한테 결혼 신청할 때 줬던 거라서요. 호호 아줌마, 저희 아이들이 그런 신뢰를 범하다니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너희들 바이킹주의 명문 핫산가의 자부심을 무너뜨릴 셈이냐?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무슨 장편이냐? 핫산씨 그만하세요. 나도 나빴어요. 그만 깜빡 졸았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자, 그 대신 내가 다른 걸 선물할게요. 두 분이 원하는 걸 말해보세요. 아빠는 거실에 놓을 장식품이 갖고 싶댔어요. 엄마는 멋있는 그림이 갖고 싶댔어요. 장식품과 멋있는 그림이라. 그래. 고맙다, 나비야. 아니, 호 아줌마였군요. 그래, 나비야, 혀를 좀 내밀어 보겠니? 아, 역시 까칠해졌어. 정말요? 이게 까칠한 건가? 자세히 보렴. 아이고, 정말 많이 까칠해졌어. 혀 상처에 잘 듣는 약이 있으니까 잘 핥아먹으면 좋을 거다. 그래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책상 서랍에 있어. 열어보렴. 편지만 그 있는데. 그 편지 다발을 이리 내려줄래, 너? 열어드리면 돼요. 고맙다. 이게 좋겠구나. 뭐가 좋죠? 네 혀 상처에 좋다고 이 근처를 잘 핥아봐, 응, 나비야? 그냥 핥으면 돼요. 그럼. 자, 그 다음엔. 몽실아, 이 상자 좀 빌려주겠니? 그래, 고맙다. 어떤 걸로 할까? 그래, 이걸로 하자. 정말 나았을까? 어디 좀 봐. 이젠 깨끗하게 나왔다. 아, 정말요? 정말 완전히 나았을까? 여보, 정말 멋지죠? 아름다워요. 잘 됐어. 색깔도 좋고 윤기도 나고 이건 현대 작품이군요. 야, 굉장해요. 이게 뭐예요, 아빠? 말이라고 하지. 무척 빨리 달랠 수가 있단다. 얼굴이 기다랐네. 어머나, 소울 좀 봐요. 여보, 이제 우리 집 거실도 꽉 찬 것 같지요? 당신 말대로야. 그것도 다 호호 아줌마의 덕분이지. 마음에 든다니 정말 기뻐요. 호호 아줌마, 감사합니다. 호호 아줌마, 이건 기념품이에요. 받으세요. 우리 집에서 매년 결혼 기념일에는 이걸 만든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만들어요. 맞아요. 어머, 뭘까? 기대되는데요? 집에 돌아가서 열어볼게요. 네. 핫산 씨에게 좋은 선물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지 뭐야? 예, 이봐요. 장기 말 중에 마가 하나 없어졌어. 어머, 당신도 거기에 있잖아요. 에이? 이거 말이야? 우와,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게 장기의 말한 말이야? 에? 그게 말이죠. 바이킹의 후손 핫산 씨에게 받은 거예요. 바이킹의 후손? 자, 커피 가져왔어요. 드세요.